저는 AS였다고 봅니다. 어떤 AS? 이 사진 보시면 이거 우당 기념관 개관식 그 개관식에서 코 첫 공개 행보를 한 거잖아요. 예. 지금 저 수많은 마이크들이 와서 물어보는데 뭐라 그랬죠? 마이크들 물어보는데 LH 사태 특검해야 된다고. 아니라, 아이, 잠깐. 여기도 속으셨네. 아, 시사평론가 속으면 어떻게 해? PD님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방송이? 지금 저 우당 기념관에 가서는 아 뭐 정치적 행보를 아직 시작한 건 아니고 앞으로 내가 가는 길을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만한 소리만 했어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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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네. 그러니까 이 사진은 우당 기념관 개관식 사진이다. 아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저께 보세요. 내가 정치인이야. 그런데 처음으로 공개 행보를 해. 공개 행보를 하러 나가서 저 자리에 섰어요. 그럼 사람들이 질문할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지. 어제 현장 취재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전부 다 원래는 저렇게 되면 그 취재 포인트를 정해놓고 X자 그어놓고 거기 있으면 그 카메라들끼리도 자기들끼리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공중파도 어디 쓰고 막 이렇게 예. 유튜브가 아무리 끼어들더라도 기본적으로 레거시 미디어들 자리를 잡는데 예. 이걸 하나도 준비를 안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항의를 하니까 거기 우리 행사가 아니라서 그렇게까지 안 했다고 거짓말 하긴 하는데 여튼 중요한 건 그러면 선대 질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원래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우당 선생에 대한 어떤 추억이나 회고담에서 한마디 얘기를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우당 선생 이렇게 나라 걱정을 하셨는데 지금 부동산 투기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이 많으신데 LH 특검은 하기로 이미 여야가 합의했는데 왜 안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이렇게 국민 권익이어서 변중만 두들기고 있으면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자기 정리된 정돈된 메시지를 하고 그리고 호련이 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그 다음 날 그걸 다 대서 특필이 됐을 거 아니에요. 맞아 맞아 맞아. 그런데 갔는데 아유 이거 여기 제자리도 아니고 거기 뭐 아, 그 우당선생 뭐 계속 오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어보니까 아 예, 저 제가 걸어가는 길을 쭉 봐주시면 좋겠어. 이거 뭐 뭉개고 들어갔단 말이야. 사진은 있는데 대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AS를 해준 거지. 총장님 내일 아침 이걸 기사를 어떻게 됩니까? 요것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AS였지 않냐. 아,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서 진짜 이해가 안 됐던 게 분명히 사진은 우당기념관의 개관식 그렇죠. 사진이잖아. 네. 근데 기사 내용은 전부 다 오늘 저 전화 통화로 인터뷰에 의하면만 얘기가 나왔거든. 이 기념식 얘기는 하나도 안 났어. 아니 기념식 얘기는 별게 없었으니까 그냥 열심히 살겠다는 얘기 이상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은 발언을 끼워 넣어 준 거. 구성으로 볼 때 저런 정도 중요한 얘기를 동아일보에 전화기에 대고 꼭 했어야 되냐. 저렇게 공개적인 스피커가 있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것도 하루 상관으로. 그거 맞네. 네, 그렇다라고 하면 제 예상에는 동아일보에서 아이디어를 줬을 가능성도 없다. 야 그러면은 이건 진짜. 어? 야 그거 괜찮다. 하자. 해서 쓰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니 이 정도 되면 비서관이고 공보실이지. 동아일보 공보실이네. 조선일보도 공보실이고 뭐 안 그랬을 수도 있으니까요. 예. 하여튼 저는 근데 그런 의식 하여튼 윤석열은 유난히 AS가 많더라. 아 진짜 신경질 나네. 어? 아니 대한민국 최고의 어? 언론사라고 하는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지금 하는 짓이 뭡니까? 전직 그 비리 그 공무원 어? 뒤닦아주느라고 진짜 그 만화가 딱이야. 박건웅 화백인가 그랬던 그 만화 있죠. 거대한 돼지가 앉아있고 똥 싸고 있고 근데 막 분칠하고 있고 어? 기사들이. 사실은 이 사람이 보면 위태위태한 게 주변에 좋은 사람이 없나 봐. 그러니까 이런 찬스를 놓친 거지. 아니면 그 찬스를 가긴 가되 말은 하지 말아라. 이런 걸 받고 왔거나. 그치?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뭐 또 여러 가지 분분한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대통령 선언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다고 다들. 지금은 주요한 메시지를 낼 때는 아직 아니고 그런데 지지율 자꾸 떨어지니까 노출은 좀 하자.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당대표 선거도 있고 하니까 얼굴 한번 비추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나가서 웃어만 주고 들어오자라고 했는데 뭐 LH를 나중에 보탰을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게 검찰의 방식이거든요. 검찰은 검찰이 데이터를 100을 갖고 있으면 그 중에 누구한테 일찍 흘려주느냐를 가지고 단독이 터지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검찰 내 이제 유명한 편집국장이라는 별명을 가진 검사들도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예. 그러니까 그럴 때는 술자리에서 코가 삐뚤어지게 기자하고 검사하고 술을 먹으면서 엄한 헛소리를 해도 그 중에서 정제된 발언만 내보내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한 번이라 뒤통수를 치면 그 다음부터 걔한테 정보를 안 주거든. 그래서 내가 그 콩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분위기가 돼 있는데 문제는 여의도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여긴 정글이거든요. 밥 먹다시 그러니까
UFC라든지 또 이젠 정글이라고 그러고 술 먹다가는 좀 고소하고 밥 먹다가라도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거예요. 양양자 의원 옛날에 삼성 반올림 보고 무슨 전문 시위꾼이 이런 얘기도 한번 잘못 걸렸다 큰일 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 이 정치부 기자들은 뭐 대권주자라고 해서 봐주는 거 없잖아요. 쓰고 나서 걔 사라지면 다른 사람도 대권주자를 할 거거든요. 검찰하고는 다르지. 그래서 정치는 상대적으로 발언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정도 실력 가지고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자기한테 기사거리를 대줄 사람인가 아니면 짧게 떴다가 사라질 수 있는 사람인가 그렇죠, 요거에 그렇죠. 따라서 기자들이 그럼요. 대접이 다르다. 아니, 그럼요. 예, 너무 당연한 근데 왜 이렇게 빨아줘? 왜 이렇게 핥아주냐고. 지금 어쨌거나 저 대항마가 뜨는 게 좋으니까. 그냥 넉넉히 앉아서 민주당의 재집권을 바라볼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사실은 그리고 이렇게 해야 신문도 더 많이 팔리고 언론의 힘도 있고 이 사주에 어떤 입김이 작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뒤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주들이 지금 야 저 윤 캠프 보니까 지금 뭘 못해 좀 하나 잘 만들어봐 이런 것들이 자꾸 작동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러다가 또 하나가 쓱 건너가겠죠 캠프로. 뭐 무슨 편집국장이든 뭐 하던 사람이. 뭐 충분히 그렇게 되겠죠. 정치부장이든 뭐 하던 사람이 쓱 건너가고. 근데 그나마도 진짜 공보 작업을 하는 거죠 그다음부터. 아 그럼요. 예. 그야 뭐 어느 캠프나 다 있는 일이니까 어떻게 될지 좀 그 뒤까지 요즘 근데 정상적인 판단이라고 하면 6월 13일 입당을 해야 되는데 점점 안 하는 분위기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못 하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라. 소고기도 사야 되는구나. 하여튼 이제 그렇게 되고 있어서 저한테 소고기를 사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이거 미루고 있는 것 자체가 정치적 결단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고 그럼 윤석열이 지금까지 뭘로 인기를 쌓았느냐? 과단성이거든요. 나는 부하가 아닙니다. 뭐 이런 것도 막 하고 막 이렇게 소위 말하는 상남자단 어떤 이런 포스를 풍겼던 것이 인기를 끌어왔는데 지금 엄청 미적미적 되잖아요. 네. 뭐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 본인에게는 별로 좋지 않은 시그널입니다. 총장님 지금이라도 빨리 결단하시고 국민의힘으로 입당하실 것을 좀 비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지만 이게 전원 정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다시는 안 볼 건데 윤석열 그렇지. 나중에는 자기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덮었지만 그럴 리가 있나요? 그럼 이제 그러면 어쨌거나 윤석열은 궁색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10원 한 장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장모님 제가 좀 있어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나가야 되는 상황으로 그렇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스텝이 완전히 꼬여 있는 상태다. 그래서 전원 정치를 그만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대중들 앞에 일단 얼굴을 보이는 워밍업을 한번 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연재 책임 어쩌고 얘기하는데 자. 이 문제를 정확히 봐야 되는데 우리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씨의 장모가 저지른 범죄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윤석열 씨가 대통령 정치를 해만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장모의 문제인 거죠. 맞아요. 예. 사위가 된 후나 혹은 김건희 씨 아 그땐 김명신이었나? 여튼 네. 교제를 하던 당시에 윤석열 씨나 윤석열 씨의 측근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힘을 사용해서 이 장모인 최 씨의 죄를 덮어준 사실이 있다면 그때부터 이게 윤석열 씨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맞아요. 2012년 결혼한 이후에 재산 형성 과정에서 같은 종류의 문제가 있었다면 예.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씨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예. 1980년대 장모님이 어디서 무슨 뭐 집을 팔든 뭘 하든 이것은 사실 저는 뭐 그거는 별개의 문제라고 뭐 보는 측면에서는 연좌제는 적용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정확하게 잘 말씀하셨는데 연좌제라는 게 어떤 거냐면 너 전라도야? 너 취직 못 시켜 이런 게 연좌제예요. 너 아버지가 빨갱이지? 너 어떻게 공무원이 되니? 빨갱이 자식인데 저 사람은 제가 파랭이에요 노랭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아버지가 빨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곳에서 전부 배제가 되는 거예요. 5월에 청춘 보셨잖아. 아버지가 좌익이라고 낙인 찍혀가지고 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독일에 유학을 못 간대. 이게 연좌제야. 근데 지금 윤석열한테 해명하라고 하는 건 네가 김건희를 사귀고 난 다음에 장모 최모한테 법적인 어떤 편의를 봐줬느냐 이걸 갖다 해명하라는 거 아니야. 이게 연좌제야? 2012년부터 둘이 아크로비스타에서
같이 살았죠. 아니 결혼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실제 동거를 시작한 기간에 대해서는 뭐 지금 정확히 나온 건 없는데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 봐야 될 것은 하여튼 당시에도 윤석열 씨가 꽤나 높은 직위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예, 예. 그랬는데 김건희 씨 소유의 그 3층에 있던 아크로비스타 건물에 전세권 7억을 삼성전자가 설정해서 들어와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세권 설정이라는 말이 좀 어려워서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김건희한테 7억을 현금으로 쏴주고 그러고 등기부 등본에다가 이거 내 돈이라고 써놨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 이 집을 사는데 차익이 필요해서 누군가 돈을 빌려준 그리고 삼성전자가 전세권을 설정하면 삼성전자는 사람이 들어와서 같이 산 건가? 김건희 씨랑? 그러니까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전세권을 설정했으면 전세권을 설정했던 건 내가 그 집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 그렇죠. 돈 내고. 근데 삼성전자가 살았다는 얘기는 못 들어봐서 삼성전자가 수원에 계시는데 굉장히 건물이 크거든요. 네. 예. 그 아크로비스타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삼성전자 직원이라도 살아야지 그럼. 김건희가 직원이야? 같이 사셨나 그럼? 그럼 셋이서 같이 산 거야? 아, 뭐 하여튼 방은 방을 하나 내주고 7억이다. 야, 직원 복지 끝내주네. 여튼 2014년에서 2015년까지 계약이었는데 2014년에 석연치 않은 이유로 돈을 회수해 갑니다. 네. 요 과정 알 수 없고요. 그래서 건희 씨가 아파트를 제가 얼마에 매입했는지 모르겠지만 2014년 시가 기준은 12억 정도 하던데 네. 지금 이게 지금 20억 넘었거든요. 그렇죠. 예, 야, 요 아파트를 사는 과정에서 어떻게 불을 거머쥐게 됐는지 그리고 삼성전자 주식회사라는 수원에 계신 분이 왜 여기다가 7억 원을 김건희 씨한테 줬는지 이런 거 해명하라고요. 아니, 이건 본인 문제니까. 이준석은 공정의 화신이라면서 이런 거를 왜 연좌제 이런 식으로 물타기라는 거예요? 그 뭐 저당 대표가 다 그런 사람들이죠. 뭘 큰 기대를 하십니까? 예. 아 그러니까 공정이라고 한 말을 할 자격이 없다는 거지. 아 그럼 그거 뭐 우리가 얘기하면. 아니 오늘 컨셉은 계속 나를 갖다가 면박 주는 걸로 잡았어. 아니 그게 아니라 이준석 얘기하는 공정은 예. 그 서울대나 하버드를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더 오래 공부해서 점수가 잘 나왔나로. 수익을 나눠야 된다. 이 공정인 겁니다. 그렇죠. 그 다른 사람과는 아무 상관없는 공정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과외를 갖다가 뭐 일타 강사한테 과외를 받든 말든 어쨌든 시험만 공정하게 보면 된다. 이게 완전한 공정이라는 거잖아요. 얘가 말을. 그런 게 있고 이제 그 저런 레벨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똑똑하거든요. 머리가 예. 되게 좋아서 예. 책 금방 보면 외우고 이래서 예. 저기서는 수준 차이가 나는 것은 본인 노력밖에 사실 없어요. 예. 이제 그래서 나는 노력해서 하버드를 갔으니까 너도 노력해서 돈 벌렴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예. 뭐 이제 뭐 별개의 문제니까요. 공정 뭐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